야, 너네 애들도 우리 애들이랑 나이가 비슷하지 않아? 큰 애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고 작은 애는 이번에 한국대 들어갔어. 예. 우리 수민이도 한국대인데 선배네? 그래. 그러네. 남편은 뭐 해? 그 사람 오래전에 저수상으로 갔어. 교통사고. 어머, 예. 미안해. 몰랐어. 아니야, 괜찮아. 예, 젊을 땐 몰라도 우리 나이 되면 혼자 사는 게 편할 수도 있어. 남편이 있어봤자 귀찮게만 하고 지겨워.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. 아, 선영아, 미안한데 자리를 오래 못 비워둬서 가야 할 것 같아. 다음에 밖에서 차 한잔 하자. 그래. 아, 예, 같이 가. 안 그래도 옷 한 벌 사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너네 매장에서 살게. 아, 아니야, 안 그래도 돼. 오, 얘는 친구 좋은 게 뭐니. 이럴 때 인심 써주면 좋지. 가자. 네, 여보세요? 어디야? 백화점이요. 왜요? 몰라서 물어? 곧 저녁이야. 이 손 모자라, 얼른 와. 알았어요. 옷은 다음에 볼게. 우리 집 양반은 나 안 보이면은 애걸애걸 나만 찾거든.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. 금슬 좋으면 좋지 뭐. 가, 얼른. 그래, 앞으로 자주 연락하자. 간다. 사람 일 모른다는 말이 딱 맞아. 중학교 때 너희 집 새빵살이 하던 나 이선영 팔자부터 못하다니. 그래, 인생 사는 재미가 이런 거지.